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켜서 쉽게 풀어보는 김정곤 TV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구독자분께서 주신 댓글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을 주신 분은 BESY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김봉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곳에 표기는 안 했는데 수학과 낚시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이에요. 자, 첫 번째 BESY님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편학기 1차 측 고압측은 델타 결선을 한 것이지요. 행복아파트의 수변전 설비의 변압반처럼요.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모 아파트의 수변전 설비를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는 정식 수변전 설비나 간이 수변전 설비가 있는데요. 변전 설비에서 제가 지금 몰드 변압기를 표기를 해놨죠. 이 몰드 변압기를 1차에는 델타 결선, 2차에는 Y 결선으로 해서 3상 4선식에 380을 끌어낸 다음에 L1, L2 이 핫상 중에 하나와 중성선을 이렇게 인출해내면 이렇게 누전 차단기에 들어가게 되면 220V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주상변압기도 3개의 변압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 그림이 너무 꽉 차서 간단하게 변압기 한 대 있는 주상변압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주상변압기입니다. 이 주상변압기의 철근 콘크리트 상부로 L1과 L2와 L3가 선간 전압이 22,900V가 이곳을 흘러가겠죠. 자, 여기에서 이 주상 변압기의 코일을 제가 이곳에 지금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부분이 이 깡통 안에 들어있는 코일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L1, L2, L3가 선간 전압이 22,900인데요. 이 주상 변압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우리 수학과 낚시님이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요. 1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왼편에는 철심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1차 코일을 감아 놓았고요. 오른편에는 2차 코일을 감아 놓았어요. 그래서 1차 코일에는 이 한 선을 L1, L2, L3 중에서 한 선을 1차에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 주상 변압기 하단부로 보면 중성선이 이렇게 와요. 이 중성선에서 1차를 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는 22,900이긴 한데 이 중성선과 L1, L2, L3가 Y결선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주상변압기 하나 있는 곳은 Y결선에서 22,900과 중성선을 하기 때문에 1차 전압이 22,9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전압 13,200V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수학과 낚시님이 물어보셨죠? 그래서 캔, 그러니까 하나의 깡통이 있는 주상변압기의 1차에 들어가는 전압은 상전압 13,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22,9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3,200이 들어가면 권선비에 의해서 2차에 220V가 이곳에 만들어지죠. 전자유도 법칙에서 만들어지면 이곳에 2차 코일의 한 단자, 그리고 중성선을 이렇게 같이 묶어요. 결론적으로 이 전봇대에 있는 중성선은 1차에도 연결되고요. 2차에도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일반 가정에 220이 공급된다는 거. 행복아파트의 수변전 설비 다음에 한번 이 깡통이 3개 있는 주상변압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주상변압기는 13,200이 1차 코일에 들어가서 2차 코일에 220이 되더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을 주신 BESY님과 그리고 수학과 낚시님의 질문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 질문, 여기서는 2번째 질문이죠. 김봉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등 공사 시에 전원을 차단하고 해야 되는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지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L1과 그죠? 이 L1과 중성선에 의해서 누전 차단기에 전등 부하가 공급이 되게 되면 이 전등 부하는 당연히 이곳은 L1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중성
가상선이 되죠. 램프 1번, 램프 2번, 램프 3번이요. 중성선에 따와서 이곳에 이렇게 컨먼을 잡아놓았죠. 자, 이 부분이 전등과 연결되어 있는 컨먼 부분은 핫상이 오는 게 아니고 중성선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1, 2, 3, 램프 1의 스위치 1, 램프 2를 껐다 켰다 하는 SW2, 스위치 2, 그리고 램프 3번을 전멸하는 스위치 3번, 이렇게 지금 스위치선은 핫선이 이렇게 와서 컨먼을 잡아주었죠. 자, 왜 이렇게 스위치선으로는 L1이 가고 램프 쪽으로는 중성선이 가느냐? 자, 여기에는 플리커 현상, 잔광 현상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일 이곳이 중성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일 이곳이 중성선이 아니고 이곳을 L1으로 주고요, 이곳을 중성선으로 주게 되면 이 스위치가 ON 되지 않아도 오픈된 상태에서도 이곳에 L1, 결론적으로 핫선이죠, 전력선이 이곳에 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스위치가 전자 스위치나 디지털 스위치나 타임 스위치가 있게 되면요, 이곳에 불을 꺼고도 캄캄할 때 보면 희끄무리하게 불이 들어오는 잔광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또 램프를 교체할 때 여기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죠. 자, 이것을 다시 중성선과 핫상을 까보도록 할게요. 이곳을 다시 중성선, 이곳을 L1이라고 하게 되면 이 스위치를 닫지 않는 한, 그죠? 평소에 이렇게 등을 안 켤 때는 스위치를 오픈시켜 놨잖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오픈시켜 놓았을 때는 이곳이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선에는 평소에는 전기가 안 돌아오죠. 물론 이 스위치가 ON 되게 되면 중성선도 핫상이 돼서 전력선이 되지만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곳에 전원이 중성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 전원이 안 걸려 있죠. 그래서 잔광 현상이 없는 거고요. 만일 램프를 교체해도 스위치를 오픈시키게 되면 램프 자체를 교체하는 거 가지고 감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스위치가 L1이 되고요, 전등으로 N으로 가는 게, 중성선이 가는 게 분명히 원칙이긴 하나 잘못 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 반대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아요. 현장에 이곳이 L1이 되고요, 이곳을 중성선으로 연결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전원을 차단을 하지 않고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김봉수님, 전등 공사 또는 전열 공사, 어떤 공사든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시고요, 메인 배선용 차단기까지 같이 내리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곤 TV였습니다.